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자, 여기는 바로 짜잔 바로 준호님 사육방에 또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네, 여기는 바로 우리 준호님 사육방인데 여기에 제가 추억의 생물 바로 아프리카 말뚝개구리가 두 마리씩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억도 되살릴 겸 모기 요충을 많이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가시죠. 자, 짜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프리카 말뚝개구리 성체예요. 자, 굉장히 납작하고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현재는 지금 수입 금지종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기 때문에 애완용으로 키우기 위해서도 또 색소를 입혀서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무자비하게 초록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알비노 말뚝개구리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친구에게 맛있는 모기요충을 오늘 바로 2만 마리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러드웜을 우리 준호님께서 네. 엄청나게 다 까주실 거예요. 이 오, 녹았네 이게 다. 아, 다 녹아버렸어. 이게 한 블럭에 거의 1000마리 정도 있다고 하니까 20블럭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은 또 20큐브를 쓰려고 했다가 28블럭을 썼어요. 거의 28,000마리 대략적으로 30,000마리인데 자, 이게 제가 모기유충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 보시면 장구벌레라고 써있죠. 알고 보면 깔따기 유충이라고 합니다.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이거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배고파질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 오른쪽 친구가 쇼쇼쇼쇼 먹고 있어요. 오, 근데 덩어리가 와 들어간다. 뽕. 와, 오, 진짜 열심히 먹어요. 귀엽다 손쓰는 거. 네, 그러니까요. 이 앞다리로 우리가 젓가락질로 해가지고 입에다가 이제 라면이나 스파게티 같은 거 먹으려고 우걱우걱 넣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와, 생각보다 처음에 담겨져 있을 때는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 막상 부으니까 장구벌레 산이네요, 산. 뒷다리를 보시면 검정 색깔 저게 이제 발톱이고요. 이제 확실히 헤엄을 잘 칠 수 있는 이제 수생개구리다 보니까 물갈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뒷다리가 엄청나게 큰 게 보입니다. 이 친구는 수입 금지종이지만 한국에서 사육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개체입니다. 오, 그러니까 냠냠냠냠 이걸 언제 다 먹을지. 귀여워. 자, 이 친구들은요 우리나라 하천이나 개울권에서 발견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토착을 해서 적응을 한 친구들이 아니라 일반 사육자가 방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이 친구들은 추운 겨울날 동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방생이 되더라도 겨울에 아마 폐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애완개구리로 들어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애완용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친구이기도 한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입 금지가 됐지만 굉장히 애정이 가고 지금 배가 엄청 빵빵한데 지금 먹성이 굉장히 계속 뭐 들어가고 있어요. 친구들이 지금 조명을 쐬고 있는데 제가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빛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자, 짜잔. 바로 이 친구는 앤더슨 살라만다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성체 한 쌍인데 지금 굉장히 배가 빵빵하지만 아마 밥을 잘 먹어줄 거예요. 뾰로롱. 이 친구들이 우파로파가 약간 궤변을 해서 괴물 우파로파라고 오인을 받았던 친구들 중 하나예요. 친구들이 장구벌레를 힘차게 발로 내딛기만 하고 흡입을 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 앤더슨 살라만다는 좀 아쉽게도 많이 먹지 않네요.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한 거 봐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빼주겠습니다. 자, 닭가슴살 다시 갑니다. 큐? 저도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어, 뭐야? 지금 약 2시간 넘게 흘렀는데 아직도 먹고 있어요. 제 생각엔 친구들이 지금 먹성이 끊이지 않는 거 봐서는 이거를 하루 정도 두면은 계속 먹지 않을까 싶은데
수질이 많이 더러워질 수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톱을 보여주자면 발톱 개구리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굉장하죠? 굉장히 잘 먹어주고 지금도 먹고 있지만 더 이상 먹였다가는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좀 그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약 2만 마리 가량은 후딱 캐치온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촬영 협조해주신 우리 준호 준우님한테도 감사의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